안녕하세요, 이은철입니다. 네, 10.5톤 닉스탑인데 여기 손님이 구매를 했어요. 계약을 하셨는데 이분이 드디어 딜러분이랑 다섯 분이랑 총 5일, 부산에서 올라오신 5일 동안 차량을 보시다가 결국 저희한테 계약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필요 용도에 맞게 차량을 꾸며드리기로 했어요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이 차량은 원래 가전, LG 가전배송 운송 차량이었던 닉스탑, 2.5톤 닉스탑이었는데 보세요. 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바닥 찍어요. 바닥이 전부 철판으로 깔려있기를 원하세요. 그래갖고 이제 바닥 철판으로 다 깔 거고요. 이게 원래 공구함이 LG 차량은 담겨있어요. 근데 이걸 탈거하고 전부 다 이제 깔아드리기로 해드렸고, LG 가전탑은 이 리프트가 문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제 상부에 문이 조그마한 문이 달려있는데 이거를 일반 문으로 만들어드리고요. 네.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. 이 문짝 하나하나당 해갖고 90만원. 여기에 문도 새로 달아야 되니까 경첩 같은 거 새로 달고 모아면은 약 12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. 네, 그거를 제가 맞춰드리기로 했고, 그리고 나서 얘가 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검사소에 들어가서 자동차 검사를 할 거고요. 검사가 끝난 다음에 검사가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오면은 구조 변경까지도 해드리기도 했고, 만약에 구조 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롭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출고할 거고요. 배터리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배터리를 달아드릴 거고, 달아놨어요. 해서 이렇게 하고 총 계약이 다 마무리돼서 용도에 맞춰서 차량을 출고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필요하신 용도에 따라서 맞춰도 들고 만들어도 되니까 편안하게 EMT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다 이해를 해서 깔끔하게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2.5톤 익스탑 출고 손님께서,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영상은 못 찍었고요. 지금 에어컨 쪽이 좀 덜 시원해서 출고 전에 제가 팬이랑 에어 채워서 교체했습니다.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그래갖고 이제 손님께서 부산에서 일찍 오셔갖고 이제 오늘 출고를 다 한 거였어요. 이렇게 갖고 이제 완벽하게 차 만들어서 차량 출고 시킵니다. 아유, 이게 저희 뭐 낙이죠. 좋은 인연이 돼갖고, 예. 친구분도 또 교체를 하신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야 감사하죠. 해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공업사에서 지금 소모품류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. 네, 지금 요 팬이 작동을 하진 않았고 이렇게 되면 에어컨 바람이,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거 교체를 작업했고, 그 다음에 부족한 가스 추가로 보충해서 제가 이제 정비를 마치고 이제 마쳤습니다. 네, 해갖고 후딱 끝났어요. 뭐 간단한 문제라서 해서 이제 바로 해서 이제 손님 출고 시켜드렸고요. 이은트로 연락 주시면은 꼼꼼하게 최대한 맞춰서 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